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또 특징과, 그리고 내일 장 추천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오늘 뭐 옵션 만기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뭐 무난한 흐름을 좀 나타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이 간밤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9.1%, 예상치는 8.8%. 예상을 했지만 9.1%로 다시 한번 또 상회를 하면서 시장이 큰 충격이 나타날 거로 언론에서는 예상을 했지만 시장은 또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습니다.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시작 전에 이미 이제 하락 출발을 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장중에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소멸되어 간다.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 자체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금리 그 지금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하면서 이번 7월 달 말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빅스텝 갈 것인가, 자이언트스텝 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확실히 자이언트 스텝을 갈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시장은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는 0.5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0.25씩 점진적인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좀더 안정을 또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소멸된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에서 좀더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럼 이제 저는 사실 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더 낮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왜 오차가 생겼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밖에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9.1%가 나타났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자, 요 그림은, 우리가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이에요. 휘발유 가격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에서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WTI 유가 같은 경우에 6월 1일부터 빠지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6월 30일부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가의 하락 부분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높게 형성됐다는 거죠. 만약에 유가의 하락분이 반영이 됐다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그럼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가능성,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피크아웃 가능성이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자, 또한 가지는 지금 이제 헤지펀드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노출됐던 것 같아요. 그 전날까지 이제 가짜뉴스로 10% 이상이다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들 돌았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헤지펀드사들이 역대급에 대한 숏포지션을 쳤거든요. 왜 지금 이때까지 이런 이 정도에 대한 숏포지션 친 적이 없었었는데 그렇게 쳤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뭔가에 대한 확실한 뭔가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보가 일부 좀 노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음 달에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 바이든의 행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유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중동으로 날아갔고, 그 중동에서에 대한 성과를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 물가가 잡힐지, 아니면 좀더 추가적인 물가가 상승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물가 상승에 대한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성도 일부 소멸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더욱더 크게 힘들어지는 부분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더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저가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대신 변수가 있다면 코로나겠죠.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옵션 만기가 이제 마감이 되면서 앞으로 그러면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제가 어제도 우리가 금통위에 대한 금리 결정 이후에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는 그런 악재들이 선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미 녹아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나 현재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가격 메리트적인 부분과 이제 실적이라는 키워드, 이 부분이 상당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빠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 주가가 이미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 권역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고, 자, 지수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뒤에 화면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자, 일단은 지금 현재 227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는 2270, 2280포인트 정도가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눌려오는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상단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 2340포인트 자리가 단기적인 부분에 저항의 움직임이 강하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일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장중에는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여기에서부터 내일부터 좀 더 흐름을 바뀌어나갈 수 있는 수급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이 일부 나타났다라고 본다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투신권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중소형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하락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지금은 좀 더 횡보 내지 조정을 좀 통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실적이라는 이슈로 드라이브를 좀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달이 어느 정도는 좀 올려놔줘야지만 8월달이 또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7월달 실적에 대한 선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7월 중순 이후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로 보려면 바로 환율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또 원자재가 미친 영향을 봐야 되겠죠. 그래, 그런 두 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보자. 그리고 최근에 오르는 종목권들 뭐 개별주들이 많이 바닥에서 움직여요. 오늘 시장에서도 지수는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지만 결국 개별주, 중소형주들만 움직이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전파력이 3배 켄타우로스, 이름도 상당히 화끈합니다. 이 켄타우로스가 변이가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전파력이 3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이제 우리가 생긴 게 아니고 코로나 안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하위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에서 전파력은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대신에 이런 뭐랄까요, 면역 회피에 대한 특성은 더욱더 가중되는, 자, 밑에 나오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변이보다 면역 회피에 대한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BA.2.75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제 이 국내 첫 확진자가
해외에 나간 이력은 없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관련주가 앞으로 좀 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확진자가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은 한 20만 명 이상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리 두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를 볼 때는 확진자가 늘어난다 줄어든다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느냐 아니면 치명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라 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듯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우리가 방역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확진이 돼 보았던 분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지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전파력이 높다고 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추이 자체가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막 넘어간다, 급하게 넘어간다기보다는 바닥권력을 형성했던 것은 맞아요. 확실히 이번에 기술적 반등을 붙였던 것은 맞는데, 대신에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급등 랠리 붙여가지고 착착착착착 막 전고점까지 넘어간다,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빠진 것이 상당 부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반등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치명력을 물론 아직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전파력이 높다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전국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뭐랄까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커지고 확장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4차 접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에 대한 반등세는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이 SK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장중 14만원대까지도 주가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붙이면서 오늘 지금 139,000원이 저가였죠. 근데 15만원대까지 종가가 제일 최고 종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시젠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자 오늘 시가가 낮게 형성됐어요. 마이너스 1.5% 형성됐다가 지금 장 후반에 올라서 역전시켜내면서 지금 2% 종가로 끝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자 어때요? 지금 16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격대가 빠져서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3만원대 밴드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반등이에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오르고 이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좀 붙일 수 있는 이런 형국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막 이렇게까지 넘어간다는 것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내가 시젠 같은 기업들을 15만원 이상의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물을 타줘야 되겠죠. 그냥 뭐 무작정 내가 이거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지, 아니면 뭐 언젠가는 15만원까지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대응하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밑에서는 좀 더 물량을 모아가지고 가격 단가를 낮추셔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 전략을 짜보는 것이 지금 현명한 방법이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추세적 상승을 좀 더 붙일 여력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승 탄력을 좀 더 붙여요. 개별주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데, 자, 지금 랩지노믹스나 이런 것들도 계속 뚫어내고 붙여내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응자 안에서 SD바이오센서 같은 게 또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81,000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자,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졌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졌다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역에 대한 부분으로 형성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돌려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시세를 붙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코로나 관련주에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여기 소개해드렸던 거지 GH 신소재 이런 것들도 하루 쉬고 전일 하루 쉬고 오늘 또다시 한 뻔뻔했거든요. 지금 확진자가 늘어날 거니까 대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상승이 이어진다. 대신 요거를 조금 더 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거리두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백신이나 키트 또는 병실 요쪽에만 의료 쪽에만 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파력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에 치명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는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뭐 옵션 만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일부 이제 줄어드는 단계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오늘 시장의 흐름의 연장선상에서에 대한 흐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내일까지 개별주 양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전방송사에서 수익률을 제가 1위를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계좌보를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한번 으쌰으쌰해서 잘 보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천전 내역들 그대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뭐 나왔던 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휴마시스 다시 한 번 더 또 강한 흐름들 좀 붙여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오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창 문자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차라리 문자만 받는 게 편하다 하면 이런 것들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추천주들 몇 가지 한번 뽑았는데, 우선 이제 인포바인,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공략을 했었어요. 그죠? 인포바인을 3만원대 공략을 했었는데,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오늘 34,000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 다시 주가 한번 바뀔 수 있다 보거든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공략을 해서 11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25% 급등이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 특히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주식수가 적고 300만 주에 대한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50% 이상. 자, 인포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이상이죠. 50% 이상이고, 그러면 이제 유동되는 물량 자체가 이제 160만 주, 150만 주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높은 유보율,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 그리고 낮은 자본금, 높은 자본 총계. 그러니까 잉여금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뉴스 없이 상승을 붙였는데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매트릭스. 자, 진매트릭스도 이제 바닥에서 일부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었는데, 뭐 코로나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폭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시세를 조금 더 돌려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톡스텍인데,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기간이고요. 임상에 대한 연구개발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 바이오톡스텍에 대한 주요 주주 중에 한 군데가 또 셀트리온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돌려내는 흐름들,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을 돌려내고 있는데, 바이오톡스텍도 마찬가지로 함께 돌아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뭐 길고 길었던 장마가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 날씨가 좋아진 만큼이나 또 좀 더 기운 내시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말씀드렸죠? 다 왔다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이 조금씩 계속 돌려내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기운 내시고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